되게 또 반가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정년 정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프로그램은 특히나 행복한 정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화장 모르고 좀 좋고 또 우리 시장님도 보시면 참 행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곳이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이것만 함께 지키자는 의미로 약속문을 함께 읽고 지켜가면 좋겠습니다. 하나! 청년학교 딴 길은 경쟁이 아닌 각자의 속도에 맞게 배우는 학교입니다. 둘, 청년학교 딴 길은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함께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입니다. 저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아직 청년의 끝자락에 있는 나이인데요. 육아를 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부분도 있고 긴 시간을 그 제가 아닌 타인을 돌보는데 이런 게 쓰다 보니까 보석들을 좀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청년 학교 이름이 딴 길이잖아요. 여기서 찾게 되는 건 좀 자기 자신의 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저의 딴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. 청년들에게 이색적인 학과들을 많이 선정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학과들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. 재미있는 학과들이 많이 담겨서 청년들이 이목을 끌고 한 주 만에 마감이 되기도 해서 청년들이 이색적인 경험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청년들이 수업에 들어가서 시장에 널려있는 빨리 취업하기 위한 취업교육보다는 좀 진득하게 자신의 경험과 기회를 누리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청년센터와 오랜 호흡을 맡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딴 길을 수강하시는 학생분들이 자신만의 딴 길을 찾아서 나중에 저에게 학과 개설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대구 청년학교 딴길 화이팅!